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제넨, 나노코박스. 해외 백신 비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까지 보건부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현지 업데이트를 했는데 특별하게 그 관련되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뭐 보건부 사이트라든지 의약품청 사이트라든지 현지에서 있는 부분에서 특별한 지금 기사는 올라오고 있지 않는데요. 보통 이제 이 시간 정도 되면 이전에 어떤 기사들 보면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뭐 나왔던 기사, 뭐 특별히 영향가 있는 기사는 아닌데요. 헝가리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진단 키트를 베트남에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만 도주하고요, 테스트 키트 10만 개를 뭐 받았다. 그리고 이제 주 베트남 이제 헝가리 2분인 것 같은데. 나노제네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삼상 시험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다 이런 정도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어떤 시점이니까 뭐 새벽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이제 관련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이거죠. 이제 베트남 보건당국 긴급 사용 승인 여부 촉각. 뭐 오늘 이제 20일에 이 부분이 결과 나오는 건 아닌데요. 비교 백신 이제 비교해서 이 보효능 관련된 어떤 기준에서 그게 부합되느냐 여부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하는 형태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좀 주목되었는데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또 기사들은 이제 오늘 해외 백신과의 비교 결과 나올까? 이제 어떤 백신과 비교할지도 좀 궁금하고, 기존에 나왔던, 이상이라든지 3A, 3B 관련되는 부분에, 중간에 어떤 데이터들은 이제 뭐, 모더나나 하이자 대비해서도 이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중앙제역과라든지 혈청 전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체의 어떤 감소율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제 제가 한번 또 소개해 드렸듯이, 뭐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 결과가 20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본래 이제 베트남의 그 허가 체계를 보면 보건부 산하에 있는 윤리위원회가 이제 그 승인을 하면 3거래일 이내에 이제 자문회의가 소집되고 자문회의 어떤 결과하면 20일 이내에 보건부에다가 이 적격성 관련되는 평가 건의를 하고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승인되었던 긴급 사용 승인됐던 백신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인데 지금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윤리위원회 결과 이후에 지금 이제 자문이라든지 그 다음 과정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건부 차관이 이제 이 부분들의 윤리위원회와 자문위원회와 WHO의 전문가를 소집해서 이 보호효능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전하고 조금 이제 사뭇 좀 다른 형태죠. 이 보호효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노코박스뿐만 아니라 코비박이라든지 ARCT 1호사 같은 경우에도 임상의 기간들이 지금 짧고 보호 효능을 직접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지금 넣어서 한다는 어떤 내용이고 이 나노코박스 백신을 승인하는데 예정된 시간은 없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계속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롤백을 해서 앞으로 다시 가서 이제 9월 달에 넣어서 두 번째 윤리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자문회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결과를 해서 가려고 하는 일종의 롤백을 하지 않고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는 형태로
지금 이제 보건부 차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가 상당히 뭐 중요하고 결과 여부에 따라서 긴급 승인 관련되는 어떤 부분까지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료였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도 계속 이제 보건부 시행령 관련되는 부분을 8월 달에 했는데 이 과정으로 안 했던 부분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번에 이제 이 과정을 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안 되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 새로운 어떤 규정의 초안을 작성을 하고 이제 WHO가 면역원성 관련되는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ICP 어떤 부분들을 어떤 기준을 베트남에서 정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WHO에 나중에 이제 뭐 정식 허가나 긴급 사용 승인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도 영향이 있는 형태로 한다. 그래서 이제 대조 연구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는 데이터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 어떤 부분들이 결과가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관련되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재료가 나오는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베트남이 이제 오전에 나오진 않고 이제 오후나 이제 저녁에 많이 나오니까 그이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장 초반에는 좀 올라갔다가 이제 오로 밀리면서 특별한 이제 소식이 안 나오니까 좀 이제 밀리는 흐름으로 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나노코박스의 어떤 기준을 부합하는 어떤 기사가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보시면 기사들이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중심으로 차익 매도하면서 5만 원선이 내려가서 종가는 이제 4만 8천 원으로 5만 원저 중심 라인 가격을 다시 또 이탈을 해서 지금 살짝 밑에서 좀 끝났거든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HLB 관련주들이 G3BNT 빼고는 다 빠졌습니다. G3BNT 같은 경우에는 소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기각이 되면서 7%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6시에 나왔던 기사인데 앞에 나왔던 기사와 똑같죠. 이뭐 다민족 헝거리 참여 관련되는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인도에서 지금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들로 또 이제 테스트할 예정이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뭐 이제 중요할 부분이고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보호효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사뭇 중요한데, 이 부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라인에서 이제 기다려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10월 달에 5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 라인은 제가 이제 4만 원대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깨져서 이 라인에서 좀놀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재료가 바로 이제 이날 기사가 나오면서요. 바로 그 다음날 갭 떠서 이렇게 다시 또 5만 원 위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서 20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놀고 있으면서 재료를 바탕으로 거래량이 좀 늘면서 뭔가 방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이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뭐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냥 지금 행보를 계속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지금 차트는 좀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시 또 오늘 조금 늘었죠. 예, 3.75% 늘었고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은 4거래일 연속으로 매렸고 외국인들도 좀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은 또 최근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최종적인 어떤 그 결과 전에 중요했던 그 데이터 발표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현지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만약에 조금 이제 일정들이 조금 더 시간을 요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내일도 중요하겠죠. 뭐 주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향 행보를 하면서 이 부분을 기다려 주는 게 그나마 나은 거고요. 그 결과의 어떤 반응도가 거래량이 어떻게 분출되면서 이 방향성이 나올지가 이제 HLB뿐만 아니라 HLB 뭐 제약이라든지 생명과학의 주가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지에 어떤 기사들의 어떤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 뭐 판단하기가 뭐 쉽지는 않은데요. 뭐 차트상으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7,000원 라인대 눌림목 가격은 일단은 훼손해서 제일 센 라인은 일단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어떤 상승 흐름에 기반한 예, 중심 가격 라인이 이제 5만 원대인데 그것도 살짝 뭐 이탈했는데 가격으로는 이탈했습니다만 한 3거래일 이내에 돌리면 아직 완벽하게 뭐 깨진 건 아니죠. 그런 사례들을 이때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주후반에까지 이 부분들을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약세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리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안에는 그 현지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차트상에서는 맥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분출하면서 주가를 형성하는지가 HLB의 단기적인 어떤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뭐이 라인에서 방향을 결정한 건 아닌데, 이 부분들이 이제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예, 금요일. 요 안에서는 결정되는 어떤 기사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시기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예, 투자 어떤 그 전략들을 꾸리셔야 되겠고, 자, 현지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빠르게 또 영상으로 제가 또 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